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사회에 걸친 TV토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셜록왕에게 문의를 해오는데요. 황심소에 도착한 사연과 함께 그 훌륭하신 후보분들이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일지 셜록왕과 한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듣고 오늘 방송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TV토론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반장 뽑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그래도 차마 눈을 돌릴 수 없어 지켜보는 와중에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궁금해서 박사님에게 물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난 4월 25일 대통령 후보 4차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군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지 않냐고 질문하다가 동성애 찬반 자체에 대해 질문으로 전부를 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후보는 뭔가 확고한 듯 반대한다는 답변을 했어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될걸. 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일까요? 말미에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너무나 단호하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한 것 같아서 수습이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역시 홍준표 후보가 무식한 듯 막무가내인 듯 해도 역시 노련한 탓일까요?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하나요? 징그럽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젠틀맨 문재인 후보도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서 계속 걸고 넘어지자 이보세요 하고 대응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 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던데 문재인 후보는 정말 잘 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일까요? 또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차 토론에서는 마치 중학교 여학생처럼 홍준표 후보에게 전 당신 얼굴도 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제가 후보도 양보했는데 저 MB 아바타 아닌 거 맞죠? 문재인 후보가 인정해주세요 하는 듯 어찌 보면 참 어린아이같이 굴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 얼굴도 보고 말하고는 하던데 왜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왜 뭔가 합리적이고 나름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제 눈에는 약간 재수없게 보여지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후보가 제일 저의 마음을 잘 반영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길 바라기 때문에 소수당 소속인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쉬워요. 박사님, 아무튼 요즘 후보들 TV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왜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던데 방송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꼭 채택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선 후보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예, TV토론을 통해서 좀 비언어적 표현이나 좀 이런 언어적 표현이 좀 드러나서 혹시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저는 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어떠한가인데, 예, 네. 그 심리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됐는가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구체적인 상황을 어떤 거를 궁금하십니까? 이제 어제 TV토론에서 있었던 행동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640만 달러 그 뇌물이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이보세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 좀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네. 우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같이 이제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때 모셨던 인물이니까 네. 어떤 고인을 욕보이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충성심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말고 좀 일반적인 분석 말고 다른 심리적인 분석을 하면 어떤 게 있을지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감정적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단어를 네. 사용하자마자 사람들이 들으면 아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반응을 못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홍준표 후보에게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나름대로 감정을 상당히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 반응이 뚜렷이 나오는 듯한 특히 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심리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네. 뭐 도둑놈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적으로 모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어이가 네. 없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이보세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홍준표 후보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뇌물수수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묶어간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야 네가 뇌물을 받아 먹었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고인을 욕되냐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붕괴 어이없음을 과감없이 드러낸 경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사실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MB 정권이나 새누리당의 분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 과거 참여정부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이거든요.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 국민장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분향을 할 때 시민들이 야유를 하고 그때 어떤 전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 사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소리까지 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 깊었던 거는 문재인 씨가 이명박 그때 대통령한테 가서 이 뭐 상주의 대표로서 사과하는 그런 제스까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이 이보세요 하는 것은 사실 감정적 반응이라기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보이는 그 언행이 너무나 후한무치하니까 야 아무리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이 공격을 한다고 말을 만들어내도 그건 인간으로서 할 표현이나 그 공격은 아니다라는 뜻을 깔고 있는 측면에서 이보세요라고 얘기. 그보다 더 심한 아마 욕은 마음속에서 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혹시 이렇게 토론 보셨죠, 교수님? 네. 유승민 후보가 어제 이제 81만 개의 일자리 이제 공공부문 말하면서 이제 재원 대책이 어떻게 되냐고. 맞아요. 계속 물었을 때 이게 좀 뭐 후보 뭐지 그. 그렇죠. 정책 본부장한테 물어봐라. 예. 예, 아, 그리고 또 뭐, 제 시간을 뺏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조금 이 문재인 후보가 약간 짜증나거나 너무 너 참 웃긴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그 지난 토론에서 이 문재인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연금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예, 그렇죠. 예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정리를 잘했어요.
아니 그 두 사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하는 소리가 기재부 국장 정도 수준에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야 그 정도는 그냥 그 정책 본부장한테 물어볼 일이지 왜 내한테 그걸 가지고 따지니? 라는 이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뭐 연금과 관련된 거든 아니면 뭐 일자리 재원 정책과 관련된 거든 사실은 문제 자체가 상당히 정확할 것 같은데 참 애매해요.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막연한 문제를 가지고 이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정답을 알고 있고 내 답이 정답이고 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논쟁은 학생들이나 실무자 수준에서 마치 문제가 정해졌을 때 이루어진 논쟁인데 아마 유승민 후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정해진 문제에 문재인 후보가 자기 답을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대통령 후보로 놓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책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어떤 막연한 필요성까지는 인식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른 뭐 진짜 국민들이든 또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력을 투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 문제는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진짜 일자리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년청 같은 경우에 청년청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별로 많지 않고 또 심지어는 3D 업종이라고 하는 안 좋은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후보들이 말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상당히 불명확한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 마치 기재부 국장 수준의 실무자 수준에서 하는 질문을 계속하니까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마치 잘 안다고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하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그런 말다툼 하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리액션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네 번 동안 TV 토론을 한 건데요. 네. 그 혹시 그 과정에서 드러난 혹시 뭐 문재인 후보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후보의 특징은 크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심하게 말린 게 홍준표 후보가 이제 동성애 발언. 예, 동성애 발언.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예.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던진 질문하고 당신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질문하고는 서로 핀트가 다른 질문인데 그거는 조금 피곤해지면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러면 사실은 그 이슈 자체가 이 국방 전력 상에서의 동성애 문제냐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또 그것이 법적으로 뭐 동성애 결혼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더 세분되어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 홍준표 후보는 그거를 뭉뚱거려가지고 질문하면서 바로 당신이 여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전법을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렸다. 예. 예, 거기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60대 넘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60대 넘으신 분들한테 동성애라는 거는
본인이 성적 취향이 동성애 쪽으로 있지 않는 한은 거의 마치 환자를 보는 듯한 그런 식의 심리적인 네. 느낌을 가지는 상황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기는 동성애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동성애 다시 물어보겠는데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차별은 반대하다니. 예.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차별 합법화한다는 것하고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 예. 법입니다. 아니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수습하려고 했지만은 그거는 안 됐죠. 왜냐하면 사실은 동성애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너 성 정체성이 뭐냐? 난 동성애자 아니야. 나 동성애 싫어해. 이렇게 돼버리거든. 개인적인 취향을 강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내 개인적 취향하고 맞지 않으니까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 들리게 만드는 그 트랩에 빠져버린 거죠. 그럴 때 홍준표 후보한테 사실은 너는 그럼 동성애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가 어제 사실은 홍준표 후보와의 대화는 진짜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막무가내 막나니 하고 굉장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요. 어떤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보여지는 그렇죠. 그런 게요? 네네. 그런데 대놓고 이제 안면 불켜가면서 너 좀 사라져라 그렇게는 못하니까 본인도 더 당혹스럽죠. 크게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꼴도 보기 싫은 인간한테 내가 말을 섞는 듯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나름대로 참을성과 인품이 있다고 하시는 그분조차도 그렇게 쉽게 말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를 대통령으로 지켜주면 서민과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강인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로 넘어가면 아까 뭐 이렇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하는 건 이제 보수가 주로 하는 공격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좀 홍준표 후보는 뭐 TV 토론 과정에서 좀 드러난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번째 거듭하는 동안 크게 이야기하면 그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줬고 두 번째는 한국 정치에서 보수 집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전략이나 기본적인 사고의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줬어요. 홍준표 후보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줬다는 것은 본인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생존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말을 써든 옳은 말을 써든 본인이 어떤 집단을 아주 멋있게 대표하든 상관이 없이 일단은 내가 무슨 말을 했어라도 상대방을 확실히 적으로 규정하고 내가 우리 편을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존의 1차 원칙이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거는 본인이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뒤에서 한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더라도 상관이 없고 또 본인이 가장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포인트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모함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아주 잘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게 좀 잘 드러나는 대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연차 게이트에 관련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거. 사드나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얼마든지 북에 이 돈을 퍼줘가지고 핵미사일을 만들지 않았냐. 그 다음에 또 뭐 어제 토론에서는 기종노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국의 이 뭐 경제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뭐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벌들 삥 뜯은 거는 박근혜든 아니면 MB 정권이든 어쩌면 재벌들을 등에 업고 집권했던 그 보수 세력이 기업을 삥 뜯거나 기업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을 살기 어렵게 만들었던 집단들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는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 정교조까지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존재라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이 암적인 존재면서 다른 집단을 적으로 몰고 암적 존재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분의 생존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이번 토론에서 그대로 반복이 됐던 거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 뇌물사건으로 거의 죽었다시피 하다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마치 보수 세력의 대표자로 놓게 된 거는, 그래도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라고 또는 우리가 중요합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뻔뻔함이나 배짱을 갖춘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이 가진 특성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뻔뻔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가장 잘 성화시킨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젊은 대통령으로 앞으로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꼭 만들겠습니다. 그럼 그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떠셨어요? 지난번 토론하고 이번 토론하고 안철수 후보의 심리는 마치 화가 난 초등생 같은 그런 입장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투정을 하고 홍준표 후보한테는 네 얼굴은 바라보지 않고 이야기할 거야. 그 행동과 표현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초딩 수준의 이미지를 상당히 대중들한테 많이 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토론에서는 본인이 홍준표 후보를 또 보고 이야기를 또 나름대로 했던 것, 그러면서 저분 삐진 마음을 달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네, 너하고 이 이야기를 하라는 엄명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잘해보도록 노력할까, 앞으로 선생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척은 해야지 라는 그 표정과 그 톤으로 홍준표 후보한테 질문을 하고, 또 홍준표 후보가 이제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리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 참 이 안철수 후보도 지난번 토론 이후에 많이 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어떤 태도 말고 또 전반적으로 혹시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었나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존재감이 좀 미미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안철수 후보가 그 군, 국방 관련된, 맞아요. 그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한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자기도 한수를 해야 되는 거는 찬성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력을 기른 다음에 한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할 때 심상정 후보가 그걸 약간 푸시했거든. 되게 실력을 기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그러면 진화를 지킬 힘도 없다는 소리냐. 그런데 단순히 실력을 기려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생각은, 아, 안철수 후보한테는 전작권 한수가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내가 실력을 기른 다음에 이 시험을 봐야지 하는 그 정도의 멘탈리티나 그 정도의 이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 독립된 주권 국가라면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는 그 정도의 책임감과 이 당위성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번 시험은 형이 대신 봐주세요. 언젠가 제가 실력이 기를 때 되면 제가 그 시험을 치룰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주 방위가 아니라 자학 방위군요 라고 했던 게, 와 심상정 씨 단어 하나 확실하게 잘 썼네, 그 생각이 들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 안보 위기 잘 극복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어떠셨어요? 유승민 후보는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러면서, 코리아 패싱, 예예예.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코리아 패싱 아시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잘 안 좋아하시는데요 라는 그 말은, 문재인 씨는 뭐 외국 유학도 안 가고 미국 유학도 안 가고 그래서 너 영어 잘 몰라가지고 뭐 3D라고 해야 되는가 3D라고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제대로 구분도 못하지 않냐. 근데 3D 디자인 할 때는 우리가 3D라고 하고요, 3D 업종 할 때는 3D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도 언급을 안 해놓고 마치 3D로 하면 영어를 알고 3D라고 하면 영어를 모르는 것처럼 영어로 표현을 하면 조금 높이 평가하고 우아하고 한글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뭔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저런 말을 콩글리시를 쓴다 이런 식의 식민지적인 사고를 상당히 특히 지식인들이 쉽게 하는데 유성민 씨는 그 부분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코리아 패싱을 아세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코리아 패싱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코리아 패싱이 뭐 이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 이슈를 논의할 때 뭐 이 미국, 중국, 일본들끼리 짝짝꿍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진짜 그런 이 공식 단어가 있는가? 그것도 없다며요. 그런데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면서 너 영어 모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박사 받은 게 본인의 엄청난 지적 우월감을 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지성인의 특성을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나와가지고 토론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저 심상정이 꼭 만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심상정 후보는 아까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잘 가는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심상정? 이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예. 거의 이번 토론의 백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원래 홍준표 후보의 질문 자체는 동성애나 성정체성의 이슈에 대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정체성에 따라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또 거부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다시 천명을 했다는 측면에서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잘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심상정 후보는 이번 전체 대선 토론에서 지난번 토론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분은 그냥 대통령 후보로 놓지 말고 그냥 전체 대선 후보 토론의 사회자로 나와가지고 이 제대로 토론을 하는 게 뭐다. 너희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고 이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좀 제대로 해라.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사회자 역할로 그냥 토론을 쭉 이어갔으면 저분도 참 좋고 이거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즐겁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뭐 심상정 후보의 심리는 본인이 꼭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믿을까요? 믿지는 않겠죠, 그죠? 그 대신에 사실은 심상정 후보는 사실 정의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로 나갔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큰 호응을 받을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성은 특정한 인물이 훌륭해서 뽑는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박근혜를 이 지지했던 세력들은 이번에는 본인들의 이 무능함과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음 한구석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심상정 후보가 뭐 민주당 후보로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심상정 후보는 좀 더 뚜렷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그 상황인데 놀랍게도 홍준표 후보는 심상정 후보하고 이 앵커하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통진당에 같이 계시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짧은 순간에도 홍준표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엮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나라 이 보수 세력을 대신한다는 분들은 진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빨갱이 프레임은 모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그걸 확인할 수 있었죠. 대선 후보들 토론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오늘 말끔하게 정리가 되셨을까요? 다가오는 장미대선 앞두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당신이 바라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아니, 당신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심소를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진 않은가요? 친구랑 가족이랑 황심소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계속 혼자 들을 수밖에 없진 않으셨나요? 황심소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위해 황심소 리뷰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황심소에 나온 사연을 가지고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덤으로 통찰까지 가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모임의 호스트는 위즈덤센터의 이은주 박사님입니다. 그 첫 시작은 5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하오니 신청 서둘러주세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팟빵, 황심소 네이버 카페, 황심소 페이스북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총괄의 서지영, 편집의 찬찬이었습니다.